승희쌤의 영상수 GTQ 1급 2019년 4월 B형의 두 번째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지는 현재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건 여기 색을 좀 보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자,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 화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파일 뉴 해서 새 도큐먼트 준비해 볼게요. 자, 문제지는 400에 500픽셀 RGB 72dpi 화이트. 여러분들이 네임 부분에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성함 다시 2번이죠. 이 다시 원본이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를 저장부터 먼저 하세요. 저장을 여러분 작업하는 작업 폴더에 아니면 내문서 GTQ 폴더에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정품 사용 프로그램에서는요. 한 번이라도 저장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작업했던 화면까지를 리커버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 도큐먼트를 열게 되면 저장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었었죠.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그리디엔트, 슬라이스. 이 부분에 100픽셀에 우리는 그리드를 100픽셀에 한 개를 저는 빨간색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오케이. 보기 기능은 뷰 메뉴에 쇼 그리드라는 걸로 봐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는 100픽셀마다 주어졌고요. 항상 문제지도 문제지를 받는 순간 100픽셀마다 이렇게 자로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아, 이쯤에 자전거가 이렇게 놓여지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위치를 설정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급-4 소스를 소스 폴더에 있는 1급-4를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크기 조절이죠. 컨트롤 0 화면에 꽉 차 봤을 때 모퉁이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좀 잡아줍니다. 엔터. 자, 그 다음 봤더니만요. 효과가 주어져 있네요. 텍스처라이즈, 필터, 필터 갤러리. 자, 여기서요. 효과에서 텍스처라이즈, T자니까 텍스처라이즈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1급-5 그림을 가지고 노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줍니다. 1급-5.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를 선택을 해야겠죠. 편하게 그냥 작업을 해주는데요. 퀵 셀렉트로 하겠습니다. 퀵 셀렉트, 선택 영역 확장. 아, 그런데 여기 와서 좀 선택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마그네틱 라쏘 툴이나 아니면 라쏘 툴을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셀렉트를 직접 잡아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한번 혼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Shift 키를 누른다라고 하는 건 선택 영역을 추가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추가했어요. Ctrl C 복사한 걸 작업 화면에 Ctrl V 가져왔고요. Ctrl T, Free Transform,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이때 그리드 레이아웃에 맞춰진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자, 크기가 약간 조금 더 작아지면 될 것 같으네요.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로 보정하래요. 자, 무채색은요. 즉, 흰색, 회색, 검은색은 휴 세츄레이션에서 휴 값의 변화를 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색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의 색상을 바꿔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색상 보정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다 노란색 계열을 찾아주십시오. 노란색 계열로 오케이 보정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1급-5 그림을 가져다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는 거네요.
1급-5. 아, 1급-5. 현재 이 그림이죠.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 오케이. 자, 1급-6 그림 가져와 볼까요? 1급-6. 자, 여기서도 셀렉트를 잡는데 퀵 셀렉트로 해 볼까요? 퀵 셀렉트 툴, 브러쉬 사이즈 좀 키워서. 자, 셀렉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마그네틱 라쏘가 편했을까요? 이게 검은색에서부터 흰 라인이 있어서 그때그때 셀렉트는 편한 방법을 쓰십시오. 막대기까지 셀렉트가 잡혀져 있네요. 위에 패널, 판 부분과 막대기는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서 셀렉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Ctrl C 작업 화면에 Ctrl V, Ctrl T, Shift 키를 눌러서 모퉁이를 조정하고 가운데에 가서 무브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 그리드 레이아웃에 맞춰서 Shif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잘 조절을 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자, 여기에는 외부 광선 효과네요. Outgrow.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Outgrow.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1급, Shape 툴이 있군요. 자전거 모양과 폭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완성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자전거 모양과 폭발 그림. 자, 자전거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자, 커스텀 쉐입에 옵니다. 커스텀 쉐입에 와서 필 컬러를 클릭한 다음 주어진 컬러 색상 603을 60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쉐입을 탁 펼쳐서 자전거 모양 여기 있네요. 자전거 모양 그려볼게요. 이때 주의사항은 쉐입으로 그려준다라는 것. 요렇게 했을 때 손쉽게 쉐입이 그려지고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한번 자전거를 그려볼게요. 자, 위치는 그리드 모양을 보면서 위치 잡습니다. 좋아요.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효과가 있네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의 두께 2픽셀. 선의 색상 FCC. 컬러 FCC. 아, 한글로 돼 있었네요. FCC. 오케이 해서 스트로크 색상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폭발 모양이네요. 쉐입을 그리는데요. 먼저 쉐입을 그리고 나서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컬러를 바꾸게 되면 현재 레이어의 컬러가 바뀌어지거든요. 폭발 모양은 여기 있네요. 폭발 모양 가져다가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서 마지막에 Shift를 눌러야 형태가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정형태의 가로, 세로가 삐뚤어지지 않은 쉐입이 만들어지죠. 자, 가져왔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색상은 6C3. 6C3. 오케이 해서 색상 좋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네요. 더블 클릭해서 이너 섀도우. 오케이. 자, 이번에는 문자 효과입니다. 노 파킹이라는 글자를 써보도록 하죠. 자, 노 파킹. 글꼴은 타임즈 뉴 로만체로 볼드의 40의 포인트. 자, 문제, 주어진 문제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글자는, 제가 쉐입을 쿡 찍게 되면요. 쉐입에 그려집니다. 자, 타입 툴을 사용을 할 때는 빈 레이어,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자, 빈 공간에 가서 작업을 해줘야 새롭게 텍스트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노 파킹이라는 글자를 썼는데요. 글자는 타임즈 뉴 로만체. 앞에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T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줄수 있습니다. 아니면 글꼴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시작해 줄 수도 있어요. 자, 타임즈 뉴 로만체. 글꼴은 볼드체. 폰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죠? 폰트의 크기 45포인트. 그리고 글자를 썼습니다. 자, 현재 글자의 N은요, 레이어 스타일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주어져 있네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의 에디트는 첫 번째 버겟의 색상은 FFF, 즉 흰색. 오케이. 두 번째 버겟의 컬러는, 자, 여기 양동이를 콕 찍은 다음에 여기서 컬러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꿉니다. 색상은 6F0. 오케이, 좋습니다. 색상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자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죠.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0도 왼쪽에서 오른쪽. 좋습니다. 잘 됐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효과의 드롭 섀도우가 있군요. 드롭 섀도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보죠. 위치는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이곳인데요. 보니까 글자가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효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효과는 현재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 타입 툴을 사용하면서 위에 워프 텍스트 요 툴을 눌러줍니다. 자, 클릭을 해볼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살짝 되어 있는 것이 어퍼 로어인가 하고 봤더니만 텍스트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 요런 게 아닌가 하고, 요거 좋네요. 쉘로어 요 부분이면서 좀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 밴드의 값이 조금 줄여져 있는 요런 형태가 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무브 툴로 정확하게 글자의 위치를 좀 잡아준다면, 네,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한 걸, 자, 원본 저장을 먼저 한번 세이브로 해주고요. 오케이. 제출할 JPG 이미지와 이미지를 줄인 PSD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Save As, 확장자 JPG. 원본이라는 글자는 지워줘야 됩니다. 제출하는 파일은 수험번호 다시 성함 다시 2번. 자, 저장, 최고의 품질로 OK. 자, 그 다음에는요, 조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PSD는 40 곱하기 50으로 줄여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자, 40에 50짜리로 줄여준 것을 파일 Save As 뒤에 원본을 제외해서, 자, 요거를 저장, OK. 여러분이 제출하는 파일은 바로 JPG 이미지 파일과 그리고 좀 전에 10분의 1을 줄인 수험번호 다시 성함 다시 2번이라고 한 요 파일을 제출하는 거예요. 자, 요거죠. JPG와 다시 2로 되어 있는 요 이미지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TQ 1급 2번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